있죠? 네. 네. 자. 아, 버섯도 뭐 종류가 네.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. 양송이도 있고요. 네. 제가 느타리 버섯 그리고 미니 새송이 네.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뭐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좀 먹기 편하게 네. 4분의 1 정도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다른 버섯은 좀 굵은 거는 좀 찢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손으로 그냥 뚝뚝 찢어서? 그렇죠. 뭐 느타리는요. 네. 손으로 이렇게 결대로 찢어주시면요. 쉽게 잘라집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네. 자, 그러면은 접시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버섯. 이 버섯하고 이 치아바타 빵하고는 참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굉장히 네. 이 요리 또한 마찬가지로 네. 그 뭐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. 네. 하지만 딱 완성했을 때 한두 가지 차이 때문에 딱 먹어봤을 때 야, 요거 특별하다라는 네. 느낌을 아마 크게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 네.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. 네. 그 포인트를 알고 가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자, 치아바타 빵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보통은요, 한 번만 잘라서, 네. 칼로 잘라도 괜찮지만, 얘네들요, 이렇게 손으로, 두껑두껑하게. 야,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, 네. 나는 대충 해도 맛있어. 아, 이런 그쵸. 느낌으로. 사실 이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. 그렇죠. 뭐 이런 자신감을 그렇죠. 드시는 분한테 한번 탁 드리는 거죠. 그럼요. 네. 자, 일단 한번 볶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예열을 좀 해주시고요. 네. 자, 올리브유는 오늘 좀 많은 양이죠. 양은요, 조금 넣고 중간중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. 아, 이거 다 넣는 건 아니군요, 처음에. 그쵸? 네. 반 정도 먼저 넣으시고요. 네. 마늘을 넣고, 이렇게 후라이팬을 앞으로 기울이신 다음에, 마늘을 넣고 익혀주셔야 돼요. 이거 왜 그런가요, 선생님? 마늘을 익혀보시면 아시겠지만, 마늘이 후라이팬 전체로 볶으시면요, 금방 네. 타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 몰아놓고서 마늘의 향을 내면요,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, 네. 훨씬 더 마늘의 향이 잘 납니다. 오늘의 요리는 마늘의 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아, 중요한가요? 네. 마늘빵도 맛있잖아요. 그렇죠. 구운 것처럼. 그런 것처럼 마늘의 향. 네. 사실 한국의 요리에도 마늘을 많이 쓰지만, 네. 뭐 이태리 요리나 전 세계적으로 마늘을 굉장히 많이 써요.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잘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지금 마늘의 색이 변하고 있죠. 그러네요. 이때부터는 바로 다음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네. 자, 먼저, 베이컨. 네. 오. 와, 야, 이렇게. 근데 집에서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죠? 아, 이런 거 하시면은 집에서 혼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버섯을 같이 넣어주시고요. 네. 버섯. 제가 왜냐하면 집에서 이런 거 하면 흔들리려고 했다가 재료 사방으로 튀고 난리 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그냥 수저로 얌전하게 그렇죠. 해줘도 되는 거죠? 좀 시청자분들이 이런 건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저는 그래서 얌전하게. 네. 아, 이 베이컨 향이 또 버섯에 되기도 하겠어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볶으면서 네. 저희가 빵도 같이 넣고. 빵도 들어가요? 네. 와, 빵도 네. 같이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빵을 또 먹는 거는 진짜 좀 특이하긴 합니다. 네. 빵을 볶으면서 네. 저희가 올리브유를 조금 많이 남겨놨잖아요. 네. 올리브유를 이때 한번 넣어주시는 거예요. 아. 올리브유가 이때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? 올리브유와 빵이 만나면서요. 네. 이 쫄깃쫄깃한 빵을 굉장히 그 풍미가 좋게 만들어줍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약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볶음 같기도 하지만. 네. 그 샐러드에 그 올리브유 넣은 샐러드처럼. 그렇죠. 그런 코팅감도 좀 생기네요. 뭐 그런 느낌으로 드셔도 나쁘지 않죠. 네. 자, 이렇게 어느 정도 버섯이 조금 숨이 죽으면서 네. 익으면요. 자, 여기에 먼저 밑 간을 좀 해주시는데요. 네. 자, 소금으로. 뭐, 야, 간도 소금을 추면 다 됩니다. 네. 야, 이거 참 진짜 매력있네요. 요리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. 소금 후추로 간을 하신 후에. 네. 자, 저희가 시금치 준비해 놨잖아요. 네. 자, 시금치를. 자.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. 아, 네. 들어갑니다. 이건 시금치는 물기를 좀 충분히. 제거하시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거하는 게 네. 좋죠. 자, 그리고
마지막으로 네. 저희가 올리브유 남은 거 다 넣어주시고요. 네. 아, 올리브유가 또 자, 이제 다 됐거든요. 다 저희 네, 네. 완성 접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야. 자, 이렇게 네. 볶아주시고요. 네. 자, 그리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담아내볼까요? 네. 자. 와우. 오, 되게 맛있는 향 나요. 지금 버섯 향도 착 나고요. 오,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네. 자, 일단 이렇게 좀 담고요. 저희가 이제 고명으로 올릴 치즈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치즈를 네, 갈아서 이제 치즈 찰다라고 하는데요. 네. 저희가 치즈 크래커라고도 많이 하고요. 치즈 크래커, 치즈 찰다. 찰다. 네, 이태리어로. 네. 자, 여기서 먼저 아주 찰지다 뭐 이런 뜻인가요? 치즈 찰다. 치즈를 한번 바닥에 놓고 팬이 예열이 돼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예열을 네. 살짝 해주시고요. 살짝 예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, 지금 치즈가 좀 굳어서 집에서는 이렇게 갈아내는 건 없잖아요. 그러면은 뭐 강판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아, 그래도 돼요? 네, 강판 저희 뭐 먹는 뭐 사과 갈아 먹고 하는 네네. 그런 강판 있죠. 뭐 그런 강판을 사용하셔도 좋아요. 아~ 자, 아니면 뭐 편하게 하시려면 오븐에다가 넣고 네. 구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,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. 네. 자, 치즈를 네. 살짝 녹이는 건가요? 그렇죠. 살짝 녹이면서 네. 이게 잘 그 치즈끼리 엉겨 붙을 수 있게끔 아... 열을 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어? 야, 요거 지금 모양이 나는 것 같은데? 네, 모양이 좀 나죠? 네. 어? 어? 야, 이거 이대로.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치즈가 어떤 치즈? 보통 파마산 치즈로도 많이 하시고요. 네. 아니면은 뭐 그라나파다노 치즈라고 네. 뭐 두 개 비슷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뭐 이 치즈를 가볍게 이렇게 부셔서 어머머. 야. 좀 더 잘 어울리게끔 네. 이렇게 옆에다가 놔주시면요. 이 치즈와 이 치아바타 빵 그리고 베이컨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야, 아주 지금 치즈의 풍미가 확 느껴지지만 이 모양 자체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어? 이거 뭐야? 하는 또 그 한번 만드시는 분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저희가 꼬막만두가 이제 네.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네. 자, 꼬막만두 와우. 자, 접시를 주시고요. 네. 자, 여기서 바로 한번 담아내 볼까요? 네. 네. 와우, 네. 아, 아주 먹직스럽습니다. 네. 우리가 늘 먹던 만두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네? 와, 어머나 세상에. 네?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먹는 만두 같잖아요. 그렇죠.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네. 오늘의 포인트죠. 먹어보면은 깜짝 놀라는 무언가 있다는 거죠. 오, 야. 진짜. 오늘은요, 이거 배워놨다가 네. 진짜 솜씨 한번 발휘하고 싶을 때 짠! 해놓으면. 그렇죠. 정말 좋겠네요. 네. 네. 자, 꼬막의 정말 아주 멋진 변신입니다. 꼬막 만두, 그리고 치아바타 버섯 볶음. 완성됐습니다.